호이 핑크퍼! 핑크퍼! 고! 모두 기대해줘! 핑크퐁, 의사선생님이 오셨어! 싫어! 난 의사선생님은 무섭단 말이야! 아! 싫어! 의사선생님! 엄마 나! 싫어! 병원 안 가! 싫어! 무시무시하고 나쁜 세균들! 우리 다 불게 해! 애취! 보여?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후와 숨을 크게 들이셔. 후하. 어, 너 감기 걸렸구나. 치료해 줄게. 꿀꺽 마셔보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우와, 이 사탕 정말 달콤해. 핑크퐁, 단 걸 너무 많이 먹었나 봐. 싫어, 치과는 절대 안 갈 거야.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의사 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입을 크게 벌려. 슉슉 물이 나온다. 샥샥. 어머, 이에 충치가 생겼구나. 치료해줄게. 치카치카 충치 예방해.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선생님.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의사선생님 출동! 도와주세요, 선생님! 이제 의사선생님이 무섭지 않아! 선생님들은 우리 영웅이에요! 아프다고? 친구들, 우리 함께 도와주러 가요. 자, 다 같이 출발! 아, 차차차차차차. 옷을 갈아입어야지. 이 옷을 입을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맞아. 의사 옷을 입어야지. 기다려! 금방 갈게! 괜찮아? 튼튼쌤이 한번 볼게. 열이 나고 배가 꼬르륵? 너 식중독에 걸렸구나. 조심했어야지. 튼튼쌤이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밥 먹기 전에 깨끗이 손 씻기 사이사이 깨끗하게 익혀서 먹기 끓여서 먹기 보글보글 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깨끗이 씻고 음식을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하는구나! 잘했어! 예! 손바닥에 세균들이! 친구들,
보글보글 거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요. 세균맨, 내가 간다! 후!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보글보글 손을 씻으면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어. 얍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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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사! 하! 야! 보글보글 발사! 친구들, 정말 잘했어. 손을 깨끗이 씻어야 세균들을 무찌를 수 있다고. 어? 아니, 어? 저거 내가 아까 먹었던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이잖아. 덜 익은 음식에는 세균들이 있을 수 있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해요. 자, 뜨거운 불 공격으로 세균들을 무찔러 볼까요? 세균맨, 기다려! 자! 어? 친구들, 음식은 꼭 익혀 먹어야 돼. 나의 공격을 받아라! 거의 다 왔어. 힘을 내. 어? 아, 세균 대장이다. 나의 불공격을 받아라. 이야! 아! 아! 친구들 도와줘. 친구들, 모두 잘했어. 이제 식중독을 예방하는 방법 잘 알겠지?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집에 돌아와서 그리고 밥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요. 그리고 음식은 꼭 보글보글 익히고 끓여서 먹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첫 번째 환자분 들어오세요. 기침이 콜록콜록 콧물도 휘적. 에취.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코 감기에 걸렸네요. 밥 잘 챙겨 먹고 집에서 푹 쉬세요. 부글부글 머리도 지끈지끈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아이코 백팔이 났네요. 죽 맞고 푹 쉬세요. 마지막 환자분. 열이 펄펄펄펄펄 코가 답답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바이바이.
나는 흰머리 의사 선생님이에요. 문의를 갖고 싶은 친구들은 어서 오세요. 흰머리 흰끝 의사 선생님, 나는 흰곰이에요. 무늬 줄무늬 갖고 싶어요. 무늬 줄무늬. 무늬 줄무늬. 우와 멋있어요. 흰머리 흰끝 의사 선생님. 무늬를 가져볼까? 무늬 물방울 무늬 잘 어울려요. 친구들 안녕. 여기는 아픈 곳을 모두 치료해주는 온몸이 튼튼 아기상어 종합병원이야. 오늘은 어떤 친구들이 병원에 찾아올까? 아픈 친구들이 도착했나봐. 아우, 다들 너무 아파 보여.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겠어. 자, 여러분 저를 따라오세요. 첫 번째 환자분, 엄마 상어 들어오세요. 아야.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뜨거운 물에 데였어요. 아, 뜨거워! 지느러미가 점점 부어오르고 있잖아. 간호사 선생님, 치료 준비해주세요. 친구들, 나와 간호사 선생님과 함께 엄마 상어를 낫게 해주자. 엄마 상어, 많이 아프죠? 이제 아프지 않게 빨리 치료해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흐르는 물로 열을 식혀볼까? 오잉? 샤워기가 두 개가 있네. 어떤 것이 좋을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 두 번째 도구로 치료해보자. 오잉? 왜 물이 안 나오지? 어머나, 깜짝이야! 무시무시한 뱀이었네. 엄마 상어 미안해요. 제대로 다시 치료해 줄게요. 휴, 다행이야. 부어오른 지느러미가 가라앉았어. 이제 물집에 연고를 살살 발라보자. 아야! 아야, 아야. 아이고, 많이 아프죠? 조금만 참아요. 우와, 물집이 작아졌어. 마지막으로 상처가 덧나지 않게 붕대로 감자. 친구들은 어떤 색깔이 좋아? 주황색 좋아. 다 됐다. 엄마 상어 정말 잘 참았어요. 이제 아프지 않을 거예요. 엄마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안 아파. 뚜루루뚜루 치료 끝!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정말 고마워요. 다 나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 또 다치지 않게 뜨거운 물도 조심하세요. 두 번째 환자분, 핑크퐁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장난감에 걸려 넘어졌어요. 무릎에 상처가 났군요. 아야 아야 따가워, 너무 따가워. 친구들, 상처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핑크퐁을 빨리 치료하자. 조금만 참아요, 핑크퐁. 금방 낫게 해줄게요. 친구들, 그럼 우리 먼저 상처 주변에 먼지부터 닦아내자. 아야야, 따가워! 다 닦았다. 아유, 잘 참았어요. 이제 연고를 바르자. 야호!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 마지막으로 예쁜 반창고를 붙여볼까? 핑크퐁, 어떤 반창고를 붙이고 싶어요? 난 공룡 반창고 붙일래요. 우와, 핑크퐁도 무사히 다 나왔어. 핑크퐁 뚜루루뚜루 이제는 괜찮아, 뚜루루뚜루 치료 끝! 친구들 고마워, 이제 신나게 놀 수 있어. 핑크퐁이 다 나아서 우리도 기분 좋아요. 세 번째 환자분, 아빠 상어 들어오세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 콜록콜록 굴쩍굴쩍 콧물이 나요. 추워. 지독한 감기에 걸렸군요. 스르스 덜덜덜덜. 친구들, 아빠 상어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치료를 시작해볼까? 우리 먼저 체온계로 열을 재보자. 아, 열이 너무 높아. 우리 아빠 상어의 열을 빨리 내리자. 이제 저 노란 콧물을 없애볼까? 으아! 끈적끈적한 콧물 괴물이다! 우리 빨리 이 콧물 괴물들을 없애자! 우와! 콧물 괴물이 다 사라졌어! 간호사 선생님 최고! 아빠 상어 괜찮아요? 친구들, 이번엔 부엌목을 치료하자. 이런 못된 바이러스들이잖아. 약 스프레이를 뿌려서 못된 바이러스들을 물리치자. 야호! 바이러스들이 다 사라졌어. 마지막으로 주사만 맞으면 치료 끝! 간호사 선생님, 주사 준비해 주세요. 잠깐! 이제 다 나은 것 같아요. 걱정 말아요, 아빠 상어.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아프지 않게 주사를 놓아줄 거예요. 살짝 따끔해요, 따끔. 우와! 주사 끝났어요. 에? 하나도 안 아프네. 아빠 상어 뚜루루뚜루 이제는 뚜루루뚜루 건강해, 뚜루루뚜루 치료 끝!
감기가 다 나으니 기운이 솟는걸. 모두 다 나아서 다행이에요. 고마워요, 간호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친구들, 오늘 함께 치료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에도 우리 같이 아픈 친구들을 치료해주자. 안녕.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